아, 여러분, 어제가 구, 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정을 지나서, 아, 오늘이 일요일 날입니다. 그 오후 2시 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재미본 나라가 없다. 전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어쨌든 뭐전 영토를 차지했던 건 아닌데 러시아의 전 영토를 차지했던 건 아닌데 하여튼 러시아를 꺾은 것이 일본이었어요. 그랬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집어먹을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일본한테 대응할 나라도 없었다니까. 그뿐만이에요. 이뭐 필리핀 이런 그태평양의 나라들 그다 일본이 차지했었잖아요. 정말 이젠 우리한테 당해낼 작업다. 이런 자신만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탈린이, 스탈린이 제일 무서워한 게 바로 일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조선이란 나라 이조정에서 이, 지금 저, 뭐야, 톨스토이를 얘기하는 시간에 자꾸 이, 이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조정의 그뭐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제정세를 보는 거야. 야, 이 일본이 로일전쟁에서 또 러시아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건 조선이 일본한테 되돌았다는 가이 조선 전체가 다 피바다가 되겠구나. 피바다가 되면서도 승리를 뭐 그렇게 피를 흘리, 흘리면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그건 별 문제겠는데, 피는 피대로 흘리고 일본한테 승리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피를, 피 보지 말고, 순순히 내놓자. 순순히 내놓되 우리 그, 기존에 있는 조선 왕실을 예우해준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내놓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겁니다. 러시아가 일본한테 항복한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가, 스탈린이가 얼마나 그, 일본을 무서워했는가 하면은, 일본이 러일 전쟁을 벌일 때가 어딥니까? 저 유럽 쪽에서 전쟁을 벌인 게 아니거든. 이 사할린, 여러분 그 러시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 동쪽에 아시아 쪽에 곳, 사할린이라는 곳이 사할린이라는 곳이있어요 그러니까 저 유럽 모스크바 그 유럽 쪽으로는 뭐 전쟁을 하는 거고, 요 사할린 쪽에서 전쟁을 한 거라고 일본이. 근데 타이튼 러시아를 꺾었다 그 말이죠, 일본이. 그래서 스탈린이 얼마나 일본을 두려워했는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살린 쪽에 그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이제 그 식민지가 된 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니까 너도 나도 이제 살린 땅으로 살고자 떠난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살린 쪽에 우리나라 그 고려, 뭐 고려 세대라고 하잖아요. 고려인이라고 하잖아요. 고려인 촌이 형성됐던 겁니다. 너도 나도 이제 살린으로 살겠다고 해서 살린으로 떠난거서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군락을 이루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군락을 이뤘던, 이루고 살던 그 주민들을 스탈린이가 갑자기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강제 이주를 시키잖아요. 저 지금의 저뭐 카자흐스탄, 어? 이쪽으로다가 다저 서남아시아 유럽 이쪽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겨울에 갑자기 이렇게 다 우리 조선인들을 그냥 살린 쪽에 가서 살던 조선인들을 가 한꺼번에 다 이를 강제 이주를 시켰다니까, 스탈린이. 그럼 스탈린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렸냐? 알고 보니까, 이 한국인들 중에 일본 스파이가 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일본은, 한국은, 이 조선은 벌써 일본지 식민지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조선인들 중에 일본인 스파이가 끼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주, 이주를 단행시켰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일본 스파이가 끼어가지고 또 불장난을 치르지 않을까. 이걸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 독일의 그 히틀러가, 독일의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략할 때는 독일의 히틀러는 뭐이 동쪽에 살린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저 유럽 쪽에, 에? 저 유럽 쪽에 모스크바 쪽을 치고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스탈린이까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도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독일과 전쟁을 하냐고 유럽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때인데, 일본이 또다시, 예, 살린 쪽에 일본이 또다시 이렇게, 세일을 확장하고 들어올 수 있다. 야, 동쪽을 신경 써라. 동쪽도 눈에 들 신경을 단단히 써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이, 일본이 그랬던 나라예요. 일본이 그렇게 욕심도 대단하고 얼마나 일본이 발악을 썼는지 뭐어뭐예전말 말을 들어 보면은 일본이 그 하와이를 그 해서 미국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미국과 전쟁을 할때 대나무를 꽉뼈 좋게 갈아 가지고 대나무 창으로 막 찔렀다는 거예요. 어 무기가 딸리니까 그 정도로 가진 발악을 다 했던 겁니다. 가미까제를또 해가지고 자폭 그 비행기죠. 자폭과적 소형 비행기. 하여튼 그렇게 발악을 쓰다가 결국은 말은 거 이제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일본이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 그때 당시 일본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걸 우리는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응? 음? 러시아를 꺾었으니까 자부지간에. 히틀러도 러시아를 항복시키지 못했고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항복시키지 못했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꺾었던 겁니다. 음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영지 야스나야 폴리아나 여기서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명문 귀족이었던 톨스토이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영지는 야스나야 폴리아나 이거,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은 밝은 숲의 빈터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밝은 숲의 빈터라고 불린다. 모스크바 남방 200km 떨어져 있는 툴라시 근교에 있다. 예조부 니콜라이 볼콘스키 공작의 영재로 애동딸이자 톨스토이 어머니였던 마리아 볼콘스카야가 물려받고 니콜라이 톨스토이와 결혼한 후 이곳에 정착했다. 이또 내가 다른 얘기를 좀해드겠는데이 톨스토 이 톨스토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자꾸 이 다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히틀러가 그 이제 소련을 친 거죠. 쳐들어가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이제 거의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었다는 거예요, 독일이. 그래서 모스크바를 이렇게 먼 발치에서 빤히 바라다 봤다는 겁니다. 모스크바 크레믈린 궁을 먼발치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 독일군이 침격을 해가지고 레닌그라도 지금의 지금은 이제 명칭을 바꿔가지고 베테르 상태브르크라고 하죠. 그게 이제 모스크바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아니고. 소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제 그레닌그라드죠 그때 당시 레닌그라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상태부르, 상태부르크라고 하죠. 상태부르크 시내를 완전히 독일군이 포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상태부르크 레닌그라드에서 살고 있던 소련 인민, 국민들이 이 독일군한테 잡혀서도 죽었겠지만 이 완전히 도시가 이봉쇄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그 많은 이 소련 국민들이 그레닌그라드에서다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뭐이 이 식량도 어떻게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시내 도시가 한 시내가 다 봉쇄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이 이 어찌됐든 이저 히틀러가 대단했던 게. 모스크바를 방, 먼 발치에서 이 반이 보이는 지점까지 진격을 했었다니까 크레린링궁이 이렇게 에,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였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백작자기를 가졌던 톨스토이는 작년기 이후 이곳에 정주하며 작품활동을 했고 어... 자신의 저택을 이용하여 학교를 만들어 소작농들이 자식을 가르쳤다. 이 저택은 작은 도서관도 딸려 있는데 장소 수는 2만 군을 넘었다고 한다. 사망 후에는 이 영지 내에 묘지에 묻혔다.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살던 집이었었는데 사망, 톨스토이가 사망한 후에는 이 집에 이제 묻혔다는 겁니다. 너 여기에 작은 도서관도 딸려 있는데 이 여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책이 2만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사망한 후 미망인 소피아는 정부의 이곳을 국가가 관리해 줄 것을 차르 니콜라이 2세에게 청원했으나 거절당했다. 1917년 집권한 공산 정부는 집권한 후 바로 이곳을 사적지로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이때는 그톨스토이가 살았을 당시에는 러시아 때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러시아가 공산국가로 변하면서 국가 명칭을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꾼 것이죠. 하여튼 이톨스토이가 죽자 이 집을 국가가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이제 러시아 그 황제한테도 이렇게 그 권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다 이제 거부당했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공산 정부가 공산주의 정부가 이 집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19년 소피아가 75세로 세상을 떠나자 이곳의 관리를 톨스토이 막내딸 알렉산드라에게 맡겼는데 그녀는 공산 정부가 싫어서 이후 해외로 망명한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딸이 이제 톨스토이 막내딸이 공산 정부가 싫어가지고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해외로 망명했네요. 그러나 톨스토이는 모두 군함 사녀. 다만 이 중에서 사남 일년은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다. 군함 사녀를 얻었을 만큼 자손이 많았으므로 다른 자손들 중한명씩을 골라서 한명씩을 골라서 관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후 큰아들 세르게이를 제외한 톨스토이 자식들은 모두 소련을 떠나 탁으로 망명했다. 큰아들을 제외한 모든 톨스토이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싫다고 좀 큰아들은 세르게이는 작곡가, 둘째 아들은 일리아는 작가. 세째 아들은 네프도 작가 겸 조각가가 되었다. 알렉산드라는 미국으로 귀화하여 미국에서 톨스토의제단을 세우고 톨스토의 책자를 냈는데 1979년 95세라는 장소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아. 제2차 세계대전 때이 영지는 독일군에게 접수되고 저택은 독일군의 야전병원으로 그가 남긴 원고들은 독일군의 뗄감이 되는 군력을 당하기도 한다. 더구나 독일군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톨스토이 묘지 옆에 전산 작군 병사들이 무덤을 조성했다. 그래서 이제 도 히틀러가 독일을, 아니 히틀러가 이 소련을 쳐들어갔을 때이 톨스토의 집이 이제 독일의 소유가 됐었다는 거죠. 네. 독일군의, 이제 독일군의 야전병원으로 이 집이 이제 이용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보관되고, 보관되어 있던 톨스토이가 썼던 원고, 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다 이제 이 뗄감으로 불을 태웠다는 거죠. 독일군이. 네. 그 당시 톨스토이 저택을 접수했던 부대를 지휘한 독일군 지휘관 하인츠 구데리안은 자서전 기계화 부대장에서 자기는 대문의 저택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뗄감설은 소련이 모략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근데 소련이 선전선동무지 않게 구데리안이 자서전도 자기 변명이 꽤 많아서 진실은 전너머에 어쨌든 독소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군이 톨스토이 저택에 저지른 여러 만행들은 모두 원상복구되었고 오늘날에는 2차대전 이전의 상태로 보존되어 공개되고 있다 팬들에게도 성지와도 같은 곳이며 현재도 톨스토이를 가리키며 길이며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독일군이 다 물러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원상태대로 복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톨스토이를 그 기리는 톨스토이 팬들이 이게 몰려 많은 이 집에 몰려들어서 이제 관람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게 나오네요. 전 세계 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가로 평가받는다. 그렇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그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문학사적으로. 아주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문호. 문호라는 건 뭐냐면은 작가 중에 제, 참 작가 중에서도 굉장히 그 어, 으뜸가는 작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문호라고 하잖아요. 문호. 작가들이 작가라는 위상을 지녔는데 2007년 126명의 유명 영어권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뽑았는데 그의 작품인 안나 카레리나가 1위. 전쟁과 평화는 3위에 뽑혔다.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은 작가에게서도 1위를 기록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로 뽑힌 작가는 윌리엄 세익스피어. 세 번째로 뽑힌 작가는 제임스 조이스. 네 번째는 이제 블라디미르 어, 나보코프 다섯 번째는 표드르 도스토 웹스키. 여섯 번째는 윌리엄 포크노. 7위는 찰스 디킨스. 8번은, 8위는 안톤 체우프 9위는 규스타프플로 베르, 10위는 제인 오스틴이다. 재정 러시아 시대부터 국료위를 가리지 않고 러시아 대문호 중한 명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톨스토이를 파문했던 음,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 중에서도 톨스토이 팬이 있었다. 톨스토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니콜라 이 2세가 추모 글을 남겼고 하원인 국가 두마도 애들을 위한 짧은 휴정을 가졌으며 상원의장 아키모프도 짧은 추모사를 남겼다. 톨스토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러시아의 그, 음? 소련에, 소련에 뭐, 이렇게, 소련인지 하여튼 러시아인지, 자부지간에, 많은 정치인들도 추모사를 남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네, 러시아 그때 당시 이 니콜라이 이세가 추모글을 남겼고 하원 어 그러니까 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국가두마도 애도를 했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상원의장 아키무프도 어, 추모사를 남겼고. 재정 아, 러시아가 붕괴되고 소련이 건국된 이후에도 톨스토이는 제국시대의 귀족 출신 문호였음에도 오히려 더 높이 평가받는 기묘한 현상이 생겼다. 톨스토이가 특히 소련 체제에서 높이 평가받는 이후에는 농민의 현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들을 대변한 톨스토이 작품들이 공산세력의 프롤레타리아 정신과 연결된다는 점도 있었다. 한 예로 블라디미르 레니는 톨스토이 이전에는 진정한 농민의 모습이란 없었다. 라고까지 할 정도였다. 다만 톨스토이만 이런 높은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고, 러시아의 문학 애호 경영은 소련에서도 유유히 이어져서 알렉산드르 푸시킨, 니콜라의 곡을 어, 그 다음에 안톤 체오프 등의 대부분의 문호들은 소련에서도 존경을 받았다. 알렉산드로, 어, 알렉산드르 푸시킨도 내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고골도 내가 했었죠 안톤 체이프는 안톤 체이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혁명으로 공산혁명으로 러시아가 무너지고 어, 소련이 다시 이제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공산국가가 탄생됐는데 어, 이렇게 공산국가가 탄생되어서도 어, 톨스토이는 여전히 예. 국가로부터 위대한 문학가로 칭송하고 있었다. 이런 얘 칭, 칭송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련에서는 적어도 문학에서만큼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과 같은 대대적인 문화 탄압이나 과거 부정은 버리지 않았고 그저 구, 체적 경량이 농후한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비판받은 정도였다. 그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이렇게 그, 이 원래 러시아, 러시아였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소비트 연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나라명칭이. 그런데 그렇게 공산주의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뭐 예전에 그 황제, 러시아 황제를 두둔하던 그런 글을 썼던 작가들만 피해를 좀 봤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작가들은 뭐 그렇게 탄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문화 대혁명,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 대혁명은 이렇게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처보라고 그랬지만 이 소련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평가 절하된 인물은 혁명은 운동을 악력으로 뒷선 표드로 도스토옙스키 정도이고 어 평가 절하되었지만 천하의 소련도. 차마 도스토옙스키 문학성은 부정하지는 않았다. 죄와 볼을 비롯한 도스토옙스키 소설은 금지되지 않았고 스탈린도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으며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근거로 독소 전쟁에서 소련군의 보복을 정동하기도 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참또이 어. 사람도 굉장히 그 유명한 문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문호들을 안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내가 이 도서도 엽기도할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인지 약속드립니다. 그도 후르시조프 시절에 복권되었다. 오히려 러시아 문학의 전통은 막심 고리키, 알렉산드르 기르첸, 이반 트르게네프 등의 작품을 유년 시절부터 읽고 열광하며 혁명과 인민 해방의 꿈을 꾸며 자라 결국 나를 라 얻게 된 블라디미르 레닌, 레프 트로츠키. 이오시프 스탈린 등 볼셰비키 지도자들을 통해 소련 체제의 성립과 연결되었던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다. 2차 대전 이후 동독에서도 보인 특성이지만, 재정 러시아의 문필가들은 정치성으로, 정치성만으로 목숨이나 경력, 명성을 날려 버리기에는 볼셰비키 혁명과 지도자들에게 당장 감정적인 차원에서부터 너무 큰 존재였다. 후에도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저자 미하일 불가코프, 고요한 동강의 미하일 셜로호프 등 적지 않은 작가들이 소련의 공포 정치가 극에 달했던 시점에서 반체제 작품을 기고했음에도 목숨을 연명했을 정도다. 그러니까 그 공산 국가가 되었을 때이 공산 체제에 저항하는 그는 반체제적인 그 글을 쓴. 그런 문학가들도 별로 불익을 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면 은왜 악독하게 생겨, 생각하잖아요, 흔히. 그렇지만 의외로, 의외로 소련이란 나라는 이 문학가들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예, 취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러시아 공화국의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후에는 정책적으로 부대접을 받는 듯 톨스토이 사망 100주년인 2010년 내는 아무 행사도 없었다고 한다. 되려 해외에서도 화제되고 한국에서도 사망 100주기 기념이라고 행사를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자나 완역판이 홍보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지금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이잖아요.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 톨스토이가 좀 부대접 받는 듯한 그런 어,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톨스토이가 사망, 톨스토이 사망 100주년이 기념, 100주년이 되는 해도 아무런 행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념 행사가 없었고. 어.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 외국인 한국에서는, 어, 톨스토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가 열렸었다. 그죠. 어. 외국인 한국에서는 톨스토이 톨스토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는데 정작 고국인 톨스토이 고국인 러시아에서는 아무런 문화적인 행사가 없었다고 그죠이제 푸틴이 집권할 때 그러니까 푸틴은 의도적으로 톨스토이를 이제 홀대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10년은 공교롭게도 체오프의 탄생 150주년 기념해였는데 체오프에 대한 행사는 성대히 열린 반면, 톨스토이에 대한 행사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체첸고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책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톨스토이 의 평화주의를 부담스럽게 느꼈다는 설이 유력하다. 게다가 톨스토이는 현재 국기의 레벨로 재등극한 러시아 정교에서 파문당한 인물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과목에 그의 작품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그의 후손들 중잘 나가는 인사도 있, 있기에 정책적으로 그렇다 쳐도 여전히 러시아인들에게 가, 거장 작가로 존경받는 것을 마냥 푸대접 받는다고 보기도엔 어, 보기엔 좀 그렇다.그렇게 뭐그 톨스토이가 사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도 뭐 이렇다 할뭐 행사가 없이 지나갔지만 그래서 그 푸틴이 톨스토이를 일부러 푸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러시아의 교과서에 러시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톨스토이가 아직도 이 톨스토이 작품들이 러시아 그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톨스토이에 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 중한 명인 블라디미르 톨스토이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동시에 푸틴 정부 하에서 문화 고문직을 맡는 등제법잘 나가고 있고 표드르 톨스토이는 아예 러시아 채널 위, 메, 채널 1위인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브레미아를 7년 정도 진행한 유명, 유명 방송입니다. 그래서 뭐 톨스토이 후손들이 뭐, 푸틴 정부 하에서 문화 고문직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어, 러시아 그 모스크바, 러시아 그 방송, 러시아의 채널, 채널 1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를 이제 뭐, KBS와 같은 채널에, 어, 그, 유명 그프로그램의 방송 진행을 7년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 후손이 톨스토이 직계 후손만 약 (400명) 사회 각계 각정에서 활약 중이다. 톨스토이 직계만 톨스토이 후손만 (4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예전에 뭐 러시아나 조선이나 애를 만났잖아 많이 낳잖아요. 그 시대에는 뭐 피임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어, 여자가 갱년기에 이르러서 더 이상 임신을 할 때, 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 낳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는데 또 서영이나 이렇게 통영이나 어려서 또 많이 죽어요. 영유아들이. 많이 죽기도 하겠지만 워낙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 후손들이 자꾸 후손이 후손을 낳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톨스토이 직계 후손만 400여 명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2016년 러시아 언론 조사 결과에선 도스토이 스키나 푸시킨, 고리키 체업, 고골 같은 역시 걸작 작가들도 부족함 없는 다른 러시아 작가들을 지치고 역대 러시아 최고 작가로 톨스토이가 꼽혔다. 톨스토는 여전히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한 명이란 증거다. 그 소련이 어 소련이 그 은큼하다, 북극의 은큼한 침략자다, 뭐 이런 그안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번에그 평화로 평화로운 우크라이나도 침각 쳐들어간 게 누굽니까 푸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 러시아 하면은 예전서부터 그안 좋은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 러시아나 소련이라면 그안 좋은 인, 이미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러시아, 러시아나 소련에서 그 많은 예술가들이 이 배출이 됐습니다. 지금 말하는 톨수들, 뭐, 체육, 음? 고골, 뭐, 이렇게 수많은 예술인들이, 이, 문학뿐만이 만 아니고, 음악에서도, 스트라빈스키, 뭐, 차이코프스키. 뭐, 이렇게 하여튼 등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러시아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31분을 경고했습니다. 돌스토이에 대한 말이 있는데, 톨스토이가 했다는 이제 톨스토이 어록에 담겨진 얘기죠. 재능이 꼽혔을 때 자신의 작품을 통해 러시아 생활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중 하나의 친숙한 이미지를 구현한 위대한 작가의 죽음에 대해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로운 심판자가 되시기를. 이제 니콜라이 2세, 톨스토이를 추모하면서 니콜라이 2세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니콜라 이세 러시아 제국 제14대 황제입니다 니콜라 이세 그러니까 러시아 14대 황제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우리는 톨스토이에 관한 책들만으로도 도서관 하나를 꽉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볼테르와 괴테 이래로 그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그런 명성을 누린 작가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얀코 라브니딘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톨스토이는 하나의 세계자의 인간이며 톨스토이를 읽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문화인이라고 할수 없고 러시아를 아는 인간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막심 고리키라가 한 겁니다. 이 막심 고리키도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죠. 그는 러시아의 전설적 영웅이었다. 용감했으나 야성적이었고 완고했으며 어린아이 같았다. 이건 이제 막심 고리키가 한 얘기입니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는 19세기 전 소설계에 군림하는 거대한 기념탑이자 근대의 일리아스이며. 그 구성으로 보아 아마 오늘날까지 쓰인 작품 가운데서 최대의 군중 소설이며 서사시일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로맹 롤랑, 에, 이응 받침, 이응자 발음이 많이 들어가죠. 이응자 발음이 많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아, 프랑스 사람이죠. 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프랑스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로맹 롤랑. 사람도 이제 많은 문학 뛰어난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이다. 로맹 롤랑. 그다음에 모든 소설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톨스토이는 가장 위대한 소설가이다. 전쟁과 평화의 작가를 그 위에 뭐라 부를 수 있겠는가? 보지니아 울프. 톨스토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토지가 필요한가?는 세계 의 문학이 안한. 한 가장 중, 훌륭한 이야기이다. 제임스 조이스 나는 서슴없이 안나 카리디라는 세계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사회소설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토마스만 만일 세상이 스스로 글을 쓸수 있다면 톨스토이처럼 쓸 것이다. 이사크 바벨 전부 다이 극찬하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에 관해서 이 세상에서 단한 권의 책만 가지라 하면 나는 주저없이 톨스토이 인생 독본을 선택하리라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이 솔제니친도 이, 이 소련 태생이잖아요 소련에서 태어난 유명한 작가인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러시아나 이 소련은 참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안 좋은 국가였는데 하여튼 이 러시아나 소련 땅에서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솔제니친도 이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뭐 굉장한 문학가입니다. 이 솔제니친은 나중에는 그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살다가 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제니친도 이제 공, 소련의 공산주의가 싫어서 소련을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해 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죽은 것이죠. 하여튼 이 솔제니친은 그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 사람도 문호다. 톨스토이 하지무라트는 개인적으로 내게는 최고의 산문 소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작품이다. 헤럴드 블룸 나는 톨스토이와 한 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직설적으로, 직설적이고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극명하게 전쟁을 그린다. 나는 전쟁에 대해 톨스토이보다 더잘쓴 작가를 알지 못한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해밍웨이는 이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도 문호입니다. 이 해밍웨이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렇게 훌륭한 문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톨스토이와 한 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권투 선수가 이 권투 선수가 싸우는 그이 장소를 링이라고 하잖아요. 링그 링에 같이 톨스토이와 대결하러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밍웨이가 한 거요. 예 왜냐, 서로 그한 링에 들어가서 이 톨스토이와 견, 견준다면은 승리할 자신이 없다 이거죠. 음. 그래서, 톨스토이와 한 링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이 사람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호니까 문호, 얼마나 이게 톨스토이를 칭찬한 얘기입니까? 극찬한 얘기죠. 톨스토이는 예술가이자 심리학자다. 강력하다. 정말 너무나 강력하다. 귀스타브 플로베르. 이 플로베르도 참 유명한 정말 굉장히 문학, 세계 문학사의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이반 일리치 죽음에 대해 나의 작품 100편이 모두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작품을 보고서 알았다. 참 이것도 극찬하는 얘기입니다. 기드 모파상. 모파상 이 사람도 참 유명한 그, 소설가이며 뭐 시인인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런 소설을, 작품을 보면, 응?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내가 쓴 모든 작품들은 쓰레기였다. 참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칭찬 칭찬이죠. 그런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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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칭찬을 하찮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가 막힌 칭찬을 받아도 참 대단한 건데 이렇게 기가 막힌 칭찬을 하는 사람들도 다 문호입니다. 다이 문학계의 엄청난 건물급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 톨수들을 칭찬했다 거죠. 안나 카레리라는 세계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연애소설의 하나지만, 단순한 사랑의 모험소설은 아니다. 톨스토이 예술은 남달리 강렬하고 맹렬한 빛을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안나 카레리나에서 톨스토이는 창조적 원수의 정점에 이르렀다. 참, 이게 뭐참 어? 극찬의 극찬네 말이죠. 더할 얘기 없습니다. 나는 뭐.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안나 카리 니나는 역대 최고의 작품이다. 이 말은 저 윌리엄 포크노. 안나 카레 니나는 예술 작품으로서 완전 무결하다. 인간 영혼의 넓고 깊은 심리 분석 그리고 러시아에서 전례 없는 예술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인간의 죄와 악행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구현한다. 현시대 유럽 문학 가운데 이 작품에 비견될 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도 저 문호입니다. 문호. 톨스토이는 예술의 신이다. 안나 카레리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자 19세기 문학의 최고작이다. 이에 근접하는 톨스토이 작품으로는 이반일리치의 죽음 뿐이다. 그이 말은 이제 블라디미로 나보코프가 했다고 하고, 하지 무라트를 읽고서에 깨달았다. 내가 대중의 영광 앞에서 얼마나 오만했는지. 예, 토마스만. 톨스토이는 거룩한 신이다. 마르셀 프로스트. 예, 마르셀 프로스트, 또, 또,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뭐, 하, 참. 톨스토이는 거대한 방위덩이이자 엄청난 거인이다. 톨스토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문학의 진정한 농민의 모습은 없었다. 유럽의 그와 비견될 수 있는 예술관 없다. 이 말은 레닌 블라디미르 레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정치가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라는 국가 명칭을 버리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했을 때 그때 소비연 소비에트 연방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도자를 맡은 게 레닌 레닌이죠 레닌.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련에서 첫 이제 에, 초대 지, 지도자가 레인닌이었다 그거죠. 이 레닌이 이 정치가 레닌이 이렇게 그톨스토이를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스크바에 가면은 크렘린궁 있잖아요. 크렘린궁 레 지하에 이 레닌이, 레닌의 레닌의 그 시체가 썩지 않게 미라로 이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 가면은 이뭐 만수산 궁전인지 뭐 있다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김일성이 시체가 썩지 않게 이렇게 미라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그 지금 푸틴, 푸틴 대통령이 그 어, 이 통치라는 그 크레멜린궁, 크레멜린궁 그 지하에 레닌의 시체가 그렇게 미라로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거기 들어가 보면 레닌이 이렇게 잠을, 지는, 잠을 자는, 듯한, 살아있는 사람인데 잠을 자는 듯한 그런 아주 실감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죠. 이 레닌이 뭐 최고가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레닌이 상당히 체격이 뭐 작았던 사람인데 하여튼 거기 그렇게 그 미라가 레닌의 미라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난 톨스토이가 지상에 가,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이런 나의 판단에 애국심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다 털표로도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를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가가 어. 내가 봤을 때 안나 카리리나보다 위대한 걸작은 이상이 없다. 우리 모두는 죽겠지만 그 작품은 영원 불멸이다. 이것이 이제 니코스 카전 차키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우리 시대 톨스토이보다 중년 예언자는 없다. 이 말을 저 알베르트 아인슈탄 과학자 아인슈탄이 이렇게 또 톨스토이를 칭찬한 말을 했다. 문학이 그 톨스토이를 소유하고 있는 한 작가들에게 문학은 즐겁고 쉬운 것이다. 작가로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거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인정하는 것도 비통한 일이 아니다. 톨스토이가 모두 해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이 문학에 요구하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정당화해준다. 안톤 체어프. 어 그래서 어. 이, 하여튼, 지금 그 녹화한 게 44분, 지금 45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어, 다음서부터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